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 17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올해 운영되는 지원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지원 사업은 전남 지역 특화 콘텐츠를 이용한 기업 육성부터 소프트웨어와 체감형 콘텐츠에 관련된 지원까지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마련됐습니다. 조희승 기자입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는 303억 원 규모로 3개 분야에 52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에 대응하여 각종 사업을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원 사업을 수주하여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2021년 지원 사업은 총 52개 사업으로 예산은 약 303억 원입니다. 우리 원은 이 이외에도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과 관련 기업 육성 분야로 27개 사업이 마련됐습니다. 사업으로 지역에 숨겨진 문화 자원을 발굴하는 데 더해 고대 마을과 같은 전남의 특징적인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게끔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VR과 같은 체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과 전남에서 활동하는 게임, 웹툰 창작자와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진행됩니다. 다음은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과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분야로 16개 지원 사업이 운영됩니다. 기업의 판로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과 시험이 지원됩니다. 또 산업용 드론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기업의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지원 분야로는 9개 사업이 진행됩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전남도의 중요 정책인 블루이코노미 6대 분야 관련 기업의 일자리를 만들고 농수산 유통과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도 인재를 기르게 됩니다. 창업 분야도 예비 창업자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1인 창업자와 중장년 창업자 같은 특별한 대상에도 지원책이 따로 마련됐습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올해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의 설명 자료와 사업별 담당자의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